11월 첫째 토요일인 육림의 날을 맞아 전두환 대통령은 경기도 보천군의 광릉 수목원에서 잣나무 등 600여 그루의 비료를 주었습니다. 산림 관계자와 전국의 독립가들도 나무를 가꾸었는데 산림청은 한 주간 동안의 육림 기간에 기관, 단체, 마을 단위로 금년 봄에 나무를 심은 7만 2천 헥타르의 비료 주기와 가지치기 등의 작업을 벌였습니다. 크게 자란 나무는 가지를 쳐줘야 하며 잡목도 솎아 내주는 것이 육림의 지름길입니다. 지산 녹화 사업의 성공으로 요즘은 나무의 성장 속도가 빨라져서 산림의 자원화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